내일은 아침 일찍 마트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저는 마트 가는 거 외에는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도쿄를 포함해서 이 수도권 도심부 쪽에 코로나 확진자가 진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됐어요, 당분간.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 일본에 친구 단 한 명도 없는 거 아시죠? 진짜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안 하게 생겼어요, 촬영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좀 잘라야겠다. 아무튼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굳었기 때문에 그 2시간을 어떻게 쓸지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회사 가서 각 잡고 일해야 되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됐네요. 근데 할 일은 진짜 많아요. 집에서도 열심히 해야 일이 끝이 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런 사진을 받았어요.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 단톡방에 완전 전멸이죠. 제 마트가 전멸이에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다행히 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고구마랑 양배추랑 커피랑 이렇게 세 개만 먹고 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긴 한데, 지금 있는 이 고구마랑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전 지금 이제 중무장을 하고 마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방어구랑 방어구는 다 꺼내가지고 마트에 다녀오겠습니다. 이 제가 예전도 아니야, 한 달쯤 전에 한국 갈 때 그걸 썼었거든요, 그 장갑을. 근데 장갑이 안 보여가지고 비닐 장갑을 끼고 갈 순 없으니까,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가오나시로 분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할로윈 때. 그때 꼈던 이거 청소할 때 끼는 장갑이긴 한데 뭐 이거라서 껴야지 어떡해. 장갑 끼고 마스크하고. 아, 진짜 미친 사람 같겠다. 모자는 안 써도 되나? 나 이 정도면 완벽한 것 같아. 아무튼 마트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을 좀 구하러. 사는 곳이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클로즈업을 좀 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죄송해요. 너무 추워. 예감이 안 좋아요. 5일치 식량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고기를 좀 사야 되는데, 내일은 아침 일찍 좀 마트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찍었었어. 미치겠다. スーパー行ってきたんですけど、友達に送られてきたその写真みたいにも全滅ではなくて、まあカップラーメンだとかお菓子とかチョコレートとかそういうのはあったんですけど、まあお肉だとか卵パンそういうのは本当に一つもなくて、全滅でした。てかマスクは本当にない。
いつ入校できるかももう分かんないみたいで、本当にもう彼氏みたい、もうどこにもいない存在。でもこの間東京に住んでるいとこにマスク20枚ぐらいもらったし、今日も後輩に10枚もらったから、4月はこれで普通に足りると思います。どうせテレワークだし会社にも行かないから、本当に皆さん気をつけてください。もう最近の動画ってコロナ気をつけてくださいとかで全部これで締まる気がする。